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다시 정전 협정에 주목하고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 난방을 연탄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이 코로나 이후 줄어든 지원과 나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금 시대 예수님을 만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크리스천 뮤지컬 용우기의 편지가 18일 개봉합니다. 한중사랑교회가 법무부로부터 해외 동포들의 국내 적응을 돕는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022년 목사고시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70년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하고 정전 협정에 주목하고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련된 선포식에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2023년을 앞두고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전협정에서 종전선언으로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사회와 교회가 함께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 맡겨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용서 화해를 실천하는 평화의 교회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정전체제의 한계 속에서 증오와 대립의 포로로 살아온 것을 참회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교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장총회는 교단 소속 1,650여 교회 10만 성도를 대상으로 한반도 종전평화선언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총회를 통해 채택된 남북화해를 위한 북녘에 두고 온 재산 권리 포기 선언문의 실천과 DMZ 인근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건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총회장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 속에서도 늘 평화를 구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연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서 개성 설치 등 이산가족 상봉 등의 약속이 지금은 아득한 꿈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과 그리고 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구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총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내년 7월 27일 이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회 차원에서 기도해 주력할 계획입니다. 총회 관계자는 이날 행사 말미에 종전선언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던 시절, 이웃과 나눴던 연탄은 추운 날씨 가운데 전하는 온정의 대명사였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은 여전히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어 한국교회가 앞장서 이들에게 온정을 전달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코로나로 이런 나눔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취약계층은 남은 겨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김예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어려운 형편에 난방시설을 바꿀 수 없어 해마다 겨울이면 연탄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올 겨울도 연탄이 부족해 난방을 걱정합니다. 하루 대여섯 장의 연탄이 있어야 온기를 유지할 수 있지만 최근 부쩍 줄어든 연탄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고 협조해 주시는 그 연탄으로 지금 하루에 제가 여섯 장씩 떼고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가서 투정하고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 거고. 제가 저기 1년이면 1,100장을 떼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언제 어디로 갈 줄은 나도 모르지만 있는 날까지 좀 연탄이라 좀 따뜻하게 떼서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250만 장의 연탄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2019년 대비 후원은 42%, 봉사자는 무려 75%가 줄었습니다.
연탄은행 측에 따르면 매년 3만 명 정도가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그 절반 이상이 줄어 연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변 이웃을 조금 둘러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변 이웃들에게 돌려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연탄은행의 250만 장 나눔 성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사마을 주민들은 보통 여름을 앞둔 5월까지 연탄을 사용해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오는 3월까지 연탄 50만 장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관심과 후원으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가운데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백사마을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크리스천 뮤지컬 용우기의 편지가 18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뮤지컬 용우기의 편지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7명의 사람들이 모여 극중 인물을 통해 각 세대 간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린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뮤지컬은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제작자이자 백성예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무열 프로듀서가 제작했으며 공연은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중국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중사랑교회가 법무부의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지정기간은 올해 첫날부터 2024년 말까지입니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동포들이 국내 적응에 필요한 법과 제도, 생활 정보를 습득하도록 돕는 기초 교육입니다. 한편 한중사랑교회는 사단법인 한중사랑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법무부가 지정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자격을 인정받아 의료지원, 법률 및 출입국 상담 등 해외 동포들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디아네 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022년 목사고시 접수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목사고시는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로 구분해 총회 고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21일 오후 5시까지 응시자가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목사고시는 오는 6월 30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1,226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612명이 합격해 49.83%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월드비전이 20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4개 정당 대선 후보 캠프를 방문해 아동들이 직접 작성한 정책 제안문과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 아동권리 대표단이 전달한 제안문은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아동 제약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핵심 주제 6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아동권리 대표단 서은진 학생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이 9일부터 완화됩니다. 8일까지는 출입 명단 작성, 방역 패스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의 관리 운영자는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9일부터는 방역 지침을 처음 위반했을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는 1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낮아집니다.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사전 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7세 이상 만 8세 미만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충북 진천의 가금 농장 세 곳에서 연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농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산당국은 철새의 북상 시기와 맞물려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8일 충북도와 진천군에 따르면 한 유격요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사육 중인 오리 만 2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 농장 인근에도 오리 농장이 분포돼 있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축산당국은 진천 지역 AI 발병 원인을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이 1년 만에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3%로 전셋값 상승률 0.31%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며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추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지난해 정규직 신규 채용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11,238명과 비교하면 47.3% 줄어든 수치로 해산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제외하고 35개 공기업 중 23개 공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정규직 신규 채용이 급감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상임위원은 증가에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이 편파 판정과 관련된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황대현은 준결승 1조에서 중국 선수 2명을 추월해 1위를 차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접촉이 없었음에도 급하게 레인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페널티 판정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준결승 2조에서 경기를 한 이준서 역시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맹 측은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결승에서 1위를 하고도 실격된 헝가리의 항의 역시 연맹은 기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인근 동유럽 국가의 서방과 러시아 군 병력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부는 현지 시각 5일 미 육군 파리 공수사단 선발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대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비해 동유럽에 추가 파견하기로 한 3,000명의 정예 병력 중 일부입니다. 미국은 또 독일에 있는 신속기동여단 소속 병력 1,000명도 루마니아에 전진 배치합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군 10만 명이 집결한 데 이어 미군과 나토 병력 또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에 추가 배치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탈리아 전역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안드레아 코스타 보건부 차관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데다 백신 접종 캠페인도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11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무섭게 확산하던 작년 말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습니다. 대만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대만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 왔습니다. 대만은 작년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대만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 원두 재고가 22년 만에 최저치로 줄었습니다. 미국 ICE 선물거래소는 고급 원두인 아라비카 커피 원두 재고량이 약 64,864톤으로 지난 200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운송비용 급증과 세계 최대 생산지인 브라질의 기상 악화로 인한 생산 차질 영향으로 아라비카 커피 원두 재고가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커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도 대체로 맑습니다. 빠르게 추위는 풀렸지만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강릉 8도, 대전 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8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하며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며 평화적 행보에 나섰습니다.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